대국민 알코올 탈출 프로젝트 알코올 지옥. 첫 번째 탈락자는 총 3표를 받은 강서범 씨입니다. 어떡해. 강서범 씨입니다. 어떡해. 강서범 씨입니다. 어떡해. 열심히 해, 진짜 열심히.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 임무에 기여를 덜 했다고 느껴서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저하고 좀 겹치는 그런 캐릭터라서 빨리 탈락했으면 좋겠습니다. 탈락하신 강석범 씨는 지금 바로 알코올 지역 합숙소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? 알겠습니다. 어떻게 끝나? 아, 어떡하냐? 착한 척도 못하잖아, 이러면. 옆에는 왜 알고 있어? 원래 썼던 걸 다시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지, 뭐. 나도 남들 썼는데, 뭐. 나 맞았어, 나. 술 한잔 먹지도. 네. 네. 아, 진짜 가는 거야? 내 방향, 우리 방향이었는데. 그러니까. 저 오늘 밤에 술 마실 거예요? 그런 비밀을. 너무 아쉬웠고, 하루 이틀 밤이라도 더 있고 싶었었는데 그냥 첫 번째여가지고 너무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. 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술을 이제 선배님들이랑 친구들 배웠는데 그때 막 술자리랑 게임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처음 접해봐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즐거운 문화로 시작했다가 계속 음주를 하다 보니까 체중이 계속 줄었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을 때 너무 안 좋게 나와서 23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소주를 아예 입도 안 됐어요.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했는데 또 마음을 놔버린 거죠. 이제 됐다 이래가지고 이게 찌고 빠지고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. 술이 자제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 그래도 이런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누군가 제3자가 이렇게 조금 제지해주고 하면은 조금 제가 금주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박사님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옛날에 조금 건강하고 옷도 더 예쁘게 입는 그런 석범이가 되고 싶습니다. 꼭 도와주십시오. 네.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일이 약간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맞아요. 우리 패배제가 되면 돼요. 아, 그래. 1등을 못해도 꼴등은 하지 말아야지. 우리 둘이 막 12, 9위로 나가면 제일 레전드인데. 강석범 씨입니다. 하겠지만 모르겠어요. 이제 첫 번째 탈락자여서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만 한잔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금주를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돼요? 네. 오늘은 집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배달시켜서 먹고 내일 오후까지 잠자겠습니다. 음식만. 도전. 다, 네. 컴페티션에 정신 차려. 다 적이란 말이야. 같이 금주하고 있을게요. 네, 진짜. 들어갈게요. 안녕. 모두나 고마워요. 안 돼. 와,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. 약간 이게 원래 합숙을 하고 어차피 하루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쉽더라고요, 많이. 그리고 또 술 마실 때 너무 워낙 진짜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.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이 동생. 나 얘 너무 진짜 여동생으로 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. 너무 착하고. 베비!
야, 너 진짜 내 친구가 소리 좀 뒤집어지겠다. 갑자기 술 마실 때 생각나면서 아,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썼던 것 같아. 안녕, 화이팅! 네. 연락해. 아, 네, 연락해요. 네, 연락해요. 연락해.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어서. 오히려 어쩌면 첫 번째가 나은 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러다 골병 나겠어. 이거 하루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건강을 찾을 때까지 강조를 하겠습니다. 아까워. 술 먹을 것 같은데. 야, 금주 무슨 운전? 술 먹어. 오늘 밤에 술 마실 거예요? 아, 그건 비밀로. 어떡하. 저게 내가 돼서 되는 거잖아. 아, 내 손을 뽑아가지고 더 그래. 아니, 난 잊었어. 이제 가면 남이야.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거 서바이벌이고 어차피 내일 또 다른 사람이 갈 거고 잘했으면 안 가고 져서 가는 거니까 내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상대팀에서 떨어뜨리면 형 떨어졌을걸요? 형이 에이스라서. 저 그렇게 되겠지. 네. 난 갈았을 것 같아. 나는 확률을 봤어. 네? 탈락할 때 그 확률. 10분의 1 아닌가? 거기 뭔가 표가 몰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. 뭐 내일은 또 9분의 1이고요. 모레는 또 8분의 1이고요. 나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기본적으로 약간 몸을 쓰고 그러는 게 좀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이게 분명히 성비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남성들 먼저 좀 하려는 게 아무래도 있잖아요. 힘도 좋고 하니까. 그래서 약간 그래도 조금 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보니까 마냥 힘쓰는 것만 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남자가 유리한 거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. 근데 약간 생각하는 게 있잖아. 몸 쓰는 건 남자 이렇게 딱 생각이 박혀버리니까 아무리 그렇게 몸 쓰는 일이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마지막에 뽑혔던 것도 그런 게 배제되가 되는 거잖아. 원하는 팀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럼 홍석이 형. 있습니다. 저 윤 대표님. 한윤성 씨. 예. 규홍이 형 하겠습니다. 네, 민규홍 씨. 태원이 하겠습니다. 김태영 씨. 네. 뒤로 한 발짝 물러주십시오. 난 저를 끝까지 안 뽑을 거라고 되게 상했어요. 왜냐면 힘을 못 쓸 것처럼 보이니까. 힘 쓰는 게 아니잖아, 솔직히 이게. 힘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배제가 되는 거잖아. 그게 나는 조금 그렇다 이거지. 그렇게 되면 또 탈락도 빨리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풋볼식이면 우리 투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. 뭔 느낌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악착까지 해서 우리가 최후의 3인으로 남는 거지. 우리 세 총에 누가 우승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오래 갔으면 좋겠다. 야, 말도 하지 말자. 얘기 안 해요? 적은 척이야. 언니 기다려봐. 어떻게 다 터진 것 같아. 어떡해. 아니 지현이 또 운전이 되게 독특하냐. 다 쏘라가면 어쩌나. 왜 너는 나를 만나서. 네, 찾아. 너 저기 줘야 될 것 같아. 왜 나를 아프게 만해. 아니 아까 재현이가 가져갔어. 빨리 올라와. 어차피 1등은 써주 팀이야. 용서 못해.
아예 처음이야 끝이 아쉬워다. 어제 나 그 우리 저녁 맨 처음으로 들어갔잖아. 예. 개 심심했어 진짜. 근데 형은 제일 먼저 들어간 이유 전 알아요? 나 진짜 모르겠어. 잘생겼잖아. 아니야, 화면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. 웃기시네 진짜. 진짜 웃기시네. 똑같아. 안 잘생겼어. 나 진짜 웃기지 마요 진짜. 어, 잘생겼어요. 잘생긴 사람 좀 귀하잖아요. 그래도 기용이 형이 좀 맞다. 네, 같이 방송은 형 두 분 되게 그런데 저는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. 다 캐릭터 확실해서 좋아. 아, 너무 다 느꼈어요. 되게 당당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다 가리고 다니고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가 당당해지는 과정이 아닐까? 그렇죠. 그러려고 나왔지. 나 지금 당장 어떠면 어때?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반이라 그랬어. 시작이 반이다. 저는 당연히 다들 벗기를 바라실 줄 알았는데 쓰고 싶으면 쓰고 해라 그래도 된다 다 너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되게 편안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스스로 이거를 오픈하고 네.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이럴 생각이 있으세요? 글쎄요.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얼굴 공개 가능하시나요? 지금 보여주세요. 내일 하겠습니다. 내일요? 네. 내일도 무역국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예, 내일 하겠습니다. 나는 우리 그 이 후배 멤버는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. 맞아, 이래 얘기했다가 또 우리 중에 한 명이 오늘 없을 수도 있는 거 아이가 원래.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제일 좀 그래 그게 좀 그래. 아니 이제 하루하루가 에이. 지날수록 이제 더 자주 보고 더 친해지고 이러니까 계속 대화하던 사람 중에 어? 한 명이 없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일한 방법은 술을 안 드시는 것밖에 없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서 뵙게 되네요. 네. 네. 어떠세요?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. 담배 피고 참가자들이랑 얘기하고 자고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네. 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담배는 그럼 더 늘었겠어요? 그렇죠. 네. 원래 담배 많이는 안 피거든요. 네네. 얼마나 핍니까? 지금 거의 뭐 원래 한 반갑 정도 폈는데 한갑을 넘게 피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간을 뿌리고 폐를 선택했다고 그럽니다. 방에 있다가 나와서 담배 피고 밥 먹고 담배 피고 그것이지. 좀 공허함 때문에 그냥 자주 찾는 것 같아요. 아, 들어갔다 와야겠다. 어. 담배 두 갑 폈는데 한 갑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. 세상에. 와, 여기 있는 걸로 흡연조 만들어줄 수 있겠다, 선생님. 흡연조. 원래 취미가 없어가지고 애꿎은 담배만 계속 피고 있습니다. 이게 아닌데. 이게 술 마시다가 안 마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안 간다. 네. 네, 하루가 1년 갔다 이런 얘기들 네. 하시거든요. 시간이 너무 안 가요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 술 마시면 시간이 휙 가거든요. 지금 이게 매 순간을 다 느끼면서 살아야 되니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일주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주할 것을 개런티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네. 또 시작할 때 분명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네, 자신감이 네. 될 겁니다. 네. 혹시 그거 말고 또 뭐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,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어요?
거다. 제 건강 상태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. 네. 아, 술이 달다. 리얼. 아, 진짜 달다. 진짜 오늘 가네. 야, 술 먹어. 좋아해가지고 내가. 잘 먹어. 한 5병? 6병? 평균은 2병에서 3병이에요. 무조건 그 기분 좋을 때까지 마셔야 되거든요, 제가. 다행히 간 수치가 뭐 정상치 벗어나진 않았어요. 네, 정상치 안으로 들어왔는데 간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나왔어요. 지방간이 나왔어요. 네, 심각한 지방간 아니고 네, 정도의 지방간. 지방간이 뭐예요? 그 기름이 끼었다는 거죠, 간에. 네, 음주가 중성지방을 분해를 못해갖고 네, 술을 마시면 그래서 네, 간에 기름이 끼는 거죠. 지방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, 살짝 충격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알코올성 간염이고, 그 다음에 간경화고, 그 다음에 간암이고, 이렇게 갑니다. 오. 거기서 더 가면 간경화, 간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. 별 걱정 없이 살아가지고 아무 걱정 없었는데, 이제는 좀 신경 써야겠어요. 슬슬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네요. 그래. 네. 저거 진짜 비싼 술인데.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. 응? 슬슬 맛있어 보이잖아요. 나는 항상 맛있어 보여. 아니 이 히비가 얼마나 유명한데 이거 지금 히비 진짜 비싼 건데. 같은 회사 거인 거 알아요? 산. 아 진짜? 네, 일본 산타의 히비 마자키. 네, 그게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건데 네. 네, 갈망을 좀 유발시키는.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막상 냉장고에서 계속 술 보게 되면은 약간 계속 보게 되는 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입맛이 좀 다져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에이 뭐 저렇다고 해서 먹겠어,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진짜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 매지가이처럼 계속 거기 좀 빨려 들어온 것 같지 그런 건 좀 있어서 걱정은 좀 되기도 하고. 그걸 해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, 예,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아, 네. 예, 바뀌는 거죠. 아. 예, 그 전 이제 앞으로 금주하겠다는 이지혜씨 따로 있고 네. 집에 가면서 편의점 가서 술 사는 아. 예, 이지혜씨가 또 따로 있다는 거지. 근데 이제 그게 대비가 거기 돼 있어야 되는데 네. 보통 사서 마시죠. 아. 네. 일단 습관이 되고 너무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싫어? 그 컴퓨터 같은 거 하고 할 때 그냥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두고 막 차 같은 거 두는 것처럼 음료수나 이런 거 대신 그냥 자연스럽게 맥주를 두고 손만 뻗으면 먹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.